라프에 출발했습니다. 미래엔 세종이 락스의 팀 순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닝과 1대1 애결 모드로 붙어줄 수 있는 한 명의 선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 일단 뭐 출발은 가장 항상 좋은데 일단 푸드 역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말씀드렸었던 스콜린산 선수들이 초반 스타트를 잘 끊어내면서 앞쪽에서 약간의 이제 초반 플레이메이킹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 트랙은 가드 선수 항상 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조류에 틀어막으면서 코너에서 날카로운 잡이 히어로가 또 한 번 보여줍니다. 히어로가 헤어핀 구간 첫 번째는 밀어붙이면서 뚫어냈고 그 다음에 블로킹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러면 원투가 더 멀어지죠. 점점 원투를 가드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히어로의 움직임 뒤쪽 에스 플레이가 따라붙고 있어요. 근데 이 트랙이 더블 캐시 테마긴 한데 사실 역전할 때 라인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히어로 선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투 보내주면서 진짜 기가 막힌 라인 블로킹들을 보여줍니다. 코너가 뭐 넓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은 한정적인데 히어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거 호드를 올라왔어요. 호드 선수와 사인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리하더라도 틀어막는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왼쪽에서 호드의 드랩 받고 올라가고 히어로는 순간적으로 오른쪽 막아주고 이거는 사실상 스위칭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원투가 계속해서 국가로 해버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애슐리 플레이가 다시 한번 호드를 도전하는데 양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버텨낼 것 같지만 호드는 견뎁니다. 히어로가 라인을 잃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호준이 국가로에게 버티면서 블로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이러한 플레이가 괜찮았던 게 결국 파리가 좀 나비 선수가 멀고요 원투가 점점 잡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또 한 멀어준 야 좋은 스위핑이었죠 이건. 자켓사의 원투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어쨌거나 최종 목표는 원투를 앞쪽으로 보내주는 거였으니까요. 이미 피니시 나인이 눈앞입니다. 그대로 둡니다. 목과 가드입니다. 오늘은 가드를 러너처럼 맨 처음에 포진을 시키면서 호준과 히어로가 미들라인을 틀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트랙에서도 그것이 통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 트랙은 가드 선수가 항상 좀 꾸준히 상위권을 좀 가주는 트랙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실수 없이 잘 가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세 종의 포지션이었죠. 히어로와 호준이 스위핑을 하고 그리고 원투를 녹과 가드를 보내주고 사실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지금 다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